네, 오늘은 7월 18일 사도행전 18장을 읽었습니다. 어제는 17일이었는데 사도행전 17장 못 읽었어요. 마태복음 17장만 읽었습니다. 이게 또 깜빡하면 그 싹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17장도 또 쭉 읽고 18장 읽었는데 이제 18장에는 고린도로 이제 건너갑니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불모지에서 이 개척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정신이 있어야 이렇게 하는 거지. 보통에서는 그 맨 땅 헤딩하기처럼 반대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마태복음 13장과 연결된 거거든요.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특히 2차 전도여행. 1차 전도행도 그렇고, 특히 2차 전도행은 이 마태복음 13장, 그 천국복음과 천국장 복음 있잖아요. 거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밭비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밭에 복음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이 사역자들을 통해서요. 근데 여기는 실라, 디모데를 통해서도 하지만, 또 바울과 헤어진 바나바도 또 계속 뿌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헤어졌다 해서 이게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아니라 이런 거 없어요. 다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기는 도마는 요즘 또 도마복음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행이잖아요. 또 그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다 뿌리는 겁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렇게 뭔가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사도 바울 만세 해버리면 그게 이단이죠. 사도 바울 만세의 그런 이단이에요. 바울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인 거예요. 만약에 이런 복음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쫙 하잖아요. 그러면 신도가 확 늘어나요, 이게. 근데 그게 가라지예요. 그게 가시던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18장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마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말하죠.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더 위대한 역사를 펼쳤을 거다. 예수님 죽지 않았어요. 지금 살아계세요. 영이 살아있다니까요. 그게 큰 거예요. 육신 그 살아봤자 뭐 할 건데요. 여기 껍데기인데.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살펴보세요. 전자현미경처럼, 영혼의 현미경처럼 그 마음을 살피세요. 예수님이요. 정확하게 살펴보세요. 일거수일투족, 먼지, 미세먼지 하나까지 다 보세요. 그 생각을 쫙. 그러니까 뭐, 이 본성이 일어날 때는 그냥 일어난다 해버려야 돼요. 나는 그렇게 해요. 진짜. 아이,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인데. 근데 그것을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과 예수님 속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속을 거 뭐 있어요. 예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 화장실 지금 지저분한 화장실 지금 7분의 3은 제가 청소를 했어요. 7분의 4는 지금 화요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날짜별로 다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오늘은 목요일이잖아. 세멘데 디 즉 써있잖아. 세멘데 디. 금요일은 바닥이네요. 금요일은 바닥. 바닥은 이제 깨끗이 하고 토요일은 벽. 바닥하고 벽이 달라. 그다음에 일요일은 뭐지? 일요일은 선반이구나. 유리하고 선반. 월요일은 또 세면대 일주일. 깨끗하더라고 저렇게. 와, 저렇게 깨끗할 수 있는 것을. 그처럼 성경을 그 환상처럼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막 깨달아질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이 성령은 로또 아니에요. 성령은 비트코인도 아니고요. 날마다 이 저기 계속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대박 없어요. 성령은 대박 아니에요. 성령은요, 날마다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겨자씨처럼 자라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가 여기 그 성령을 받아갖고 막 외쳤을 것 같죠? 천만에. 베드로가 이 그 증거가 어디 있냐면 열흘 동안 기다렸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 받기 전에 그 여기 사도 한 명을 뽑잖아요. 제비 뽑을 때. 그때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인용하거든요. 그렇게 베드로가 성경을 중심을 서서히 3년 동안 그걸 배웠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지. 그런 밑바탕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무당처럼 성령이 막 이끌려서 막 천만에요. 고넬료 전도했을 때도 베드로 옥사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다니까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계속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행한 것을 사도에 보고할 때 이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제자들한테 이 판단받을 각오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봐요. 다 성경적으로 하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는 안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면서 팍 하잖아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성령이 떠나버려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성령은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뼈와 살을 갖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이켰지만 3년 동안 연단 받잖아요. 고향에 가가지고. 그리고 계속 16년을 이 밑바닥에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바나바를 통해 예수님이 그냥 딱 데려온 거예요. 때가 되니까. 그러면 때가 돼서 데려왔을 때부터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전에도 했다니까요. 다소 지역에서. 계속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이 공식적으로 이 사도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했던 건 이제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이죠. 그러니까 더 이제 결실이 많은 거죠. 그 전에도 했던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발탁이 된 후나 되기 전이나 다 예수님이 지켜보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거 영상을 제가 10년 동안 남기려고 하거든요. 저 죽어도 이 영상은 남아있을 거예요. 저는 저기 이단 교회에 30년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의 표본이거든요. 그 이단들 안 돼요. 제 이 성경 강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제대로 믿고 날마다 성경 묵상하기 그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냥 누구 말 믿고가 안 돼요. 교회에서도 멍청하게 막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의식적으로 의식을 하고 들어야 돼요. 옛날 교회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작년 8월인가 기도를 했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수레바퀴 돌 듯 똑같냐고 내가 기도를 했거든요. 수요일날. 근데 진짜 그 기도를 하고 딱 눈을 떴는데 6시 50분이더라고요.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책가방을 딱 메고 정류장을 가는 거예요. 370번 타로 진짜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 수레바퀴처럼 또 가고 있더라고요. 와, 내가 근데도 내가 그걸 내 자신을 못 맡겠어요. 이거 꼭 잡아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7시에 이제 그 정류장에 내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근처에. 근데 370번이 안 와요. 7시 10분이 돼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7시 한 10 몇 분 됐는데 거기서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내 인생 이리 살지 않으리라. 나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집에 와버렸어요. 집에 와버렸다니까. 그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내 인생 이리 살지 않으리라. 울면서 내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내가 왜 이리 살아야 돼요? 왜 또 거기에 감시받듯 그 옛날 게 크거든요, 그 교회. 근데 너무 힘들어요. 통제, 그러니까 영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영성을 죽이면 그가 편해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무덤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지 않고 그냥 뭐 안일하게 살고 싶으면 거의 다닙니다. 진짜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다 해준다 그러니까요. 좀 이제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부유해야 되거든요. 좀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나 같은 사람은 거의 살기 힘들죠. 나 영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내가 막 금식기도 하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미세한 그런 음성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 있잖아요. 그렇다고 막 음성이 들리고 막 이런 건 아니에요. 환상 보이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깊은 영성으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때 기도하고 나서 수혜배가 잘 안 가시더라고요. 정말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주일날은 갔죠. 주일날 광고가 나왔는데 무슨 광고가 나왔는지 알아요, 그때. 수혜배 대거 불참. 진짜. 많이 안 왔더라고요. 나만 안 온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이후로 수요예배가 막 이게 너무 많이 빠진다 그런 광고도 나왔는데 왜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옥죄면서도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 이 거기를 나온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거예요.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했던 건 그 시대 교회가 그러니까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 안에 신이 없다는 뜻인 거예요. 거기는 내가 다녔던 옛날 교회는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걸 이제 그들도 알아요. 그걸 성자가 떠났다고 선언했거든요. 그게 그들의 결국인 거예요. 그게 자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체성. 거기 성자가 떠난 곳이에요. 근데 그걸 잘 그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거기 성자가 떠났어요.
성자 예수가 떠났어요. 그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섭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